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베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베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베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일간지의 종교 담당 기자가 부활절 특집으로 인터뷰를 하러 오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마지막에 한 질문이 지금도 제 마음에 딱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사명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는 것,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부활절 지켰습니다. 오늘 혹시 그들 중에 그들이 질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너는 그걸 믿어?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유일한 진짜 진실한 종교이든지 아니면 아주 거대한 사기꾼 집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조금 거친 사람은 완전히 진짜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을 하죠. 좀 괜찮은 사람은 신화일 거야, 집단 최면에 걸렸나 봐, 뭐 그런 정도쯤으로 그저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은 절에서 플랜카드도 붙어요. 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함께 즐거워해 주지요. 부활절은 달라요. 부활절 여러분 거리 분위기 아시죠? 성탄절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안 믿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기가 어려워요. 정말 정직하게 선입관 갖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아닌가 한번 좀 사실에 근거해서, 뭐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가볼 수는 없지만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보면 안 믿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부활절 로비 컨셉이 빈 무덤이죠. 자꾸 그 속에 들어가 보려고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 들어가면 돌문을 닫아드리자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열리니까 그때 나오시도록 닫아드리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기독교는 이제 초창기에 벌써 끝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만 어디서 찾아내면 로마 군인들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샅샅이 뒤져서 숨겨놓았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만 냈다면 끝난 거예요. 교회는 그때 벌써 끝난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대교, 또 로마의 정권, 또 헬라 철학, 초기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사실 세력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의 순교,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조작해낸 거짓말이라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또 하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법정에서 여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을 정도예요. 여자가 뭐 보았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다 아무리 증언해도 그건 법적인 효력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정도. 그 여자가 뭘 증언했다는 말이 그 정도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였었고, 그것도 귀신 들린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걸 조작해냈다면 왜 첫 증인을 여성으로 꼽았을까요?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알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역사책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다면 아, 우리가 믿지 않았을까? 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까? 상상해 볼 만하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죠? 나다. 그럼 그 벌써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기절해서 넘어졌대더라. 뭐 이런 기사만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성경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책 속에 기록하게 안 했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헤롯 왕에게,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혼을 내시고 그들에게 복수하셨다 뭐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그건 완전히 만화 영화 같이 됐을 거예요. 권선징악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무슨 복수극 같은 진짜 만화 영화 수준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빌라도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 아닙니다.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속죄 제물로 죽으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악, 마귀와 그리고 이 미움의 세력, 죽음의 권세, 끝장났다. 선이 이기고 정의가 이기고 사랑이 이기고 생명이 이기는 거다. 그걸 확증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 빌라도 찾아가고 헤롯 대왕 찾아가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역사책에 기록되었다면 믿을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이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도 난 믿을 수 없어. 아마 그때 당시에 뭔가 대단히 착각했을 거야. 무슨 뭐 최면에 걸렸겠지.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도요.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는데도 뭐라고 그랬죠?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 자국,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 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야. 그랬다니까요. 다 보았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역사책의 기록으로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6.25 전쟁은 7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벌써 6.25 전쟁에 대해서 별의별 해석과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나 믿어지는 거예요.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는 다 믿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증거가 있어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부활의 주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들일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여기에 오늘 부활절 예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부활신앙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걸까요? 부활신앙의 핵심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확신입니다. 고난도 두렵지가 않아요. 죄, 악, 그게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나는 선의 승리, 의의 승리를 아니까. 그게 부활신앙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말할 수 없이 슬펐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러 갈 때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마리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간절함, 그 마리아의 얼굴 표정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넉넉히 상상이 돼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우리가 증인들이죠.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 분위기,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는 여러분의 분위기가 마리아와 같은가요?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로 그 소식을 전하러 달려갈 때 전혀 그런 분위기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문제인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도 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못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는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그 하나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지금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기 죽은 자라는 말은 육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는 누구죠? 잠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은 얻었어요. 그런데 살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거 그 사람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 바라는 거 그도 바라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겉으로는 죽은 자랑 똑같아. 근데 죽은 건 아니에요. 잠자는 자. 깨어 일어나라. 그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제발 살지 마라. 영생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으라.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살기는 지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세상 사람과 나하고 뭐 다른 차이가 있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아야 되는데 시체 더미에 거기서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거예요. 아, 잠에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사방이 시체예요. 거기서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 더 이상 거기서 그냥 머물면 안 돼. 여러분이 아마 정말 영적인 눈이 뜨이면 조금도 더 그렇게 있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시체 더미 속에 살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를 볼 때 그 죽은 시체들을 구덩이에다가 묻는 장면들 보았을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봐요. 오늘 부활절 예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고 싶어 하셔. 너 살아있지만 너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 자고 있어. 너는 어째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냐?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은 분이 있을 거예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중에 아마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뭐 차를 타고 오면서 지하철로 버스로 오면서 걸어오면서 여러분 스쳐 지나간 사람들 많을 거예요. 다 기억나나요?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들에게 마음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만나듯이 만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예배도 드리고 부활절 예배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와 함께 계신 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도 사람들 그냥 많은 사람들 사이에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알죠? 둘째 아들 탕자.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왜 그렇게 집을 나가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유산까지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집을 나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집에 마음이 없었으니까. 집에 마음이 없고 마음이 바깥 세상에 있으니까 집은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집은 있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사랑 그렇게 받았지만 아버지 사랑이 너무 부담스럽고 귀찮고 싫어요. 마음이 없으면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나쁜 게 자기에게 나쁜 게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라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정말 비참한 처지가 되죠. 그 다음에 그가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야, 이러다가 여기서 내가 굶어 죽겠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 종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지내잖아.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일단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마음이 가니까 돌아왔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환영해서 맞아줘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잔치까지 벌려줘요. 아버지 집이 달라진 게 있나요? 똑같아요. 근데 이 탕자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에게 솔직히 마음이 안 가면 예수님 좋은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 여러분이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쪽으로 시간 쓰고 돈 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내 안에 계시다. 여러 번 들었잖아. 선언목적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아주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라면, 아 그냥 무슨 교리 공부하듯이 지식으로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무슨 교리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아 난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예수님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또 말씀도 보고 또 그 문제로 상담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예수 동행일기도 쓰고, 화요일에 월위지에도 오고, 그렇죠? 화요일 저녁 8시에 마음이 가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부터 해결 받아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만약에 돈을 써야 된다면 아깝지가 않아. 여러분도 다 시간 쓰고 돈 쓰는 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된 것은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을 알고 그 향유를 발라 드리러 간 것도 시신이지만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간 거죠. 갔더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고, 누가 가져갔나 봐, 막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다른 제자,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귀전후도 안 들어요. 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개의치도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벌써 다른 거죠.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 그러고는 그 두 사람은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의가 또 머리 쌌던 수건이 잘 개켜 있어요. 그리고 시신은 없어요. 그러면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이런 생각할 만도 한데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기이여겼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그러고는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아, 참 이상하다 이러고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시신도 없어진 그 상황을 아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이었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간절했으니까. 그렇다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는 거지 뭐. 뭐 마음은 간절한데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우는 거지 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라, 마음이죠. 주님, 여러분이 그냥 계속 자나 깨나 주님 저와 같이 계십니까? 제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정말 저 사모합니다. 지금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 아,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어떻게 만난다고 그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절이에요.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사건 하나를 일으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비추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고 사모하면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게 돼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 중에 찰스 시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성삼위 일체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분은 그 대학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을 되찾아 온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아주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랬던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중요한 지도자예요. 근데 당시에 영국의 그 신학적인 풍토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불신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롱거리인데요. 수많은 조롱과 비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워낙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이 많으니까. 그분이 어느 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하면서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 일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늘 대학 내에서 많은 불평과 경멸의 표적이 되어버린 나는 많은 논쟁으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괴로워 조그만 신약 성경 책을 손에 들고서 앞만 보고 걷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 한마디라도 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서 성경을 펼쳤더니 바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줬게 하더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 시몬은 나의 이름 시몬과 같은 것이므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았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다니 얼마나 큰 특권인가.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기뻐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게 지워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질렀다. 이때부터 핍박은 나의 이마에 둘리워진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다. 여러분, 이 찰스 시몬 목사님, 부활의 주님이 찰스 시몬 목사님과 정말 같이 하셨잖아요. 이걸 찰스 시몬 목사님이 스스로 만들어낸 무슨 어떤 신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지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안에 오셨음을 믿는다면, 제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어제 토요일에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러
내려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일간 신문 종교 담당 기자가 던져준 질문, 목사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기자님이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아, 그러시군요. 말은 그러시군요 했지만 믿으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존중해 주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정말이시군요. 예수님은 진짜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계시군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지금 현재의 지금 상황이니까 그게 계속 제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 그럼 속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이 밀려와요. 저 자신이 너무 너무 작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나와 함께 대화를 했던 그 기자 한 분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는 거구나. 나는 그 정도로 너무 연약하다. 내게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작구나.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애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때 주님 앞에, 하나님, 제게 좀 더 분명한 역사를 주실 수 없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뭔가 좀 특별한 역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병이의 기적이 또 일어나거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나 뭐 그런 역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그런 역사를 주님이 하고 싶으시면 지금도 이루어진다. 저는 알아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성경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역사가. 그렇지만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죠. 그러면 충분한 거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잖아. 그래서 기도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저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믿어주지 않아도 나에게는 너무 분명하니까 저는 그 분명한 진리를 외치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딱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것이 주님의 역사였구나. 그냥 저 자신의 애통함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었구나. 제 마음의 간절함을 일으키고 또 제가 가야 될 분명한 소망도, 그리고 제 답답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주시려는 주님의 역사였구나. 정말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함께 계시냐?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넌 어떻게 설명할래?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 대답이 뭐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설명해 봐야 안 믿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한 증거인데 아유 모르겠어 난,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그 최고의 대답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 이건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2000년 전까지 뭐 가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 좀 분명한 기적을 좀 행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시면 진짜 무슨 기적을 좀 행하셔야 내가 믿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았어요. 육신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하고 영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 갈 자가 영생을 얻은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여튼 죄 짓는 자가 잘 되는 세상, 악한 자가 힘을 얻는 세상,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손해보더라도 바보소리 듣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 이건 기적이죠. 다들 죽음이 두려워하잖아요. 죽는 순간에 가면은 다 꺾어지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 순간조차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예요. 기적은 지금도 너무나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앞에 가서든지 부활의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냐 안 하셨냐 궁금하시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제 안에 계세요. 제 안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갈망을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그저 부활절 예배 오늘 드렸다 이렇게 끝내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지금 내 안에 계셔야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나 보세요, 나 보시라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바꾸셨어요. 주님,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에 진짜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 부활의 주님으로 살고 내가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년들이니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물론이죠. 앞으로 여러분이 이룰 가정,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과 여러분이 해야 될 많은 일들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삼아주세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은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눈이 분명하게 뜨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충실하여 감사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중에서 갈급한 마음 삼아 내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소개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책임져 주셔서,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죄를 이기고, 하나님 불의를 이기고, 하나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주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그저 기념식 치르듯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삶 전체가 바뀐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함으로 그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저희와 저희 교회 안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게 해주소서.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한다. 주님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평생을 살 수 있게 해주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청년들을 받아주소서. 저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청년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복을 주셔서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가정도 일터도 교회 공동체도 살려내는 자로 저들을 그렇게 사용하소서. 갈급한 자 사모하는 이들을 오늘도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더 이상 전쟁의 연습을 이제 다 내려놓고 복음 안에 통일되고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 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그 이름을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석방되게 해주소서. 우리 민족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하소서. 전염병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게 하소서. 선교의 새 문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같은 나의 우주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